오늘도 간단한 포켓몬고 영상으로 찾아왔죠. 바로 도토링을 다탱구로, 데굴레오를 시카이저로 진화시켜볼 건데요. 두 포켓몬의 사탕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CP가 가장 높은 데굴레오를 준비해주고요. 진화 버튼을 누르면 오, 시레오가 되었군요. 하지만 저희는 시레오에서 만족하면 안되겠죠. 다시 한번 진화를 눌러주면 대머리 포켓, 아니 얼음깨기 포켓몬인 시카이저로 진화가 되었네요. 포켓몬고에선 라프라스와 비교가 되는 포켓몬이기도 한데요. 라프라스가 없거나 라프라스를 사용하기엔 너무 지겨워서 다른 포켓몬을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카이저가 제격이겠네요. 자, 다음은 도토링으로 넘어가 볼까요? 가장 실한 녀석으로 준비를 하고 역시 진화 버튼을 눌러주면 입세코가 되죠. 하지만 한 번의 진화 과정이 더 있기 때문에 진화 버튼도 한 번 더 눌러줘야겠죠. 짜잔, 이렇게 다탱구가 되었네요. 풀 락타입이라는 약간은 독특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격력은 200으로 높은 편이긴 한데 벌레타입에겐 거의 2배의 데미지를, 그 밖에 불꽃, 독, 격투, 비행, 얼음, 페어리타입에겐 1.4배의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포켓몬고 배틀에서 운용하기엔 약간 어려움이 있는 포켓몬이 되겠네요. 일단은 이렇게 도감에 등록시켜놓으니 기분은 참 좋네요. 이렇게 시카이저 다탱구 영상은 끝!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도레의 채널을 양질의 컨텐츠로 채우는데 매우 소중한 영양분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재미난 영상으로 만날 것을 약속드릴게요. 모두 다음에 또 봐요. 안녕!